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손자 안준영입니다. 오늘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는데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어제 밭에서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잡아오셔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 곤충의 종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학개비인데요. 방학개비가 왜 이름이 방학개비냐면 여기 다리를 잡으면은 이렇게 그래 움직이는데 그게 이게 방아 계속 움직이는데 방아 찍는 것 같이 해가지고 방아찍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안 찍네요. 그래가지고 비가 와서 그런 거야? 날개가 젖어서 그런 거 어째? 응? 그냥 가만히 있네. 눅눅해가지고 살려줘 그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메뚜기인데 한 마리는 좀 까맣고 한 마리는 초록색인데 검은색은 또 다른 종인 것 같은데 이거 이름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어우. 잘 도망가네. 갖고 놀아봐, 요것도. 그 다음은, 세 번째는 풀무침 삼소고 메뚜기인데, 메뚜기래, 그것도. 며치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방학개비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도 생김새는 저기 뭐야 방학개비 새끼 마냥. 네, 방학개비 새끼같이 생겼는데 얘는 메뚜기입니다. 삼석은 메뚜기. 손에 잡았는데요. 손 잡았어. 이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도 비가 와서 내가 삼소금 메뚜기 메뚜기 삼소금 어디로 들어가? 땅이라 잘 안 보인다, 그지? 방학개비. 여기 또 방학개비. 얘들이 비가 와가지고 이것들이 숨어야 돼. 이제 여기는 이제 메뚜기가 봄이 올라왔다. 봐봐. 여기다 올려놓으면 진짜 잘 보이겠어. 이것도 여기다 올려놓고. 네. 메뚜기. 됐다. 메뚜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풀무침. 애들이 다 도망가네요. 그 다음에 사마귀. 사마귀. 이 사마귀가 있는데요. 사마귀 만질 수 있어? 사마귀 여기 있습니다. 발이 무섭게 생겼지? 발이 되게 날카롭습니다. 사람도 이거 발에 핥히면 되게 아파요. 상처는. 사마귀 여기 한 마리 더 있네. 어우, 진영이 사마귀도 잘 만지네. 사마귀입니다. 좀 놔줘봐. 어디가? 메뚜기야? 어디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한번 방아 다시 한번 쪄봐. 여기 방아깨비 한번 줘. 방아깨비 다시 쪄봐 이거. 내가 줄게 두 마리. 방아깨비. 여기 방아 쪄봐 한번. 또 안 오네. 얘는 조금씩 하는데. 조금씩 하고 있는데. 승선이는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봐. 아니? 눅눅해서 그러나 봐. 비 와서. 얘 조금 찔라 그랬는데. 이렇게? 여기 방아깨비 친 거 한번 여기. 요것도 때까치라 그랬는데. 때까치? 응, 순님이라 그랬는데. 얘는. 때때시, 때때시. 얘는 종류가 때때시? 때까치? 요게 때까치. 요게 순놈이에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여줘봐. 밀뜨기 한번 더 해줘. 네. 밀뜨기요. 여기 메뚜기 풀무치 풀무치 마지막에 여기 메뚜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주고 둘이 짠 깜짝이야. 대타리에 왔어. 대타리에 저것도 도망간다 이제. 대타리에 풀로 다 타고 비 많이 온다. 눈 또 어디 갔어? 메뚜기 잘 뛰네. 얘는 지금 저기 도망갔다. 네 발에 있었고. 이제 풀무치인데요. 메뚜기가 많아 요새는. 풀무치인데 메뚜기. 얘는 종류가 풀무치라는 종류인데 얘는 지금 다리 하나가 잘려가지고 지금 들면 안 될 것 같고. 까마귀도 여기. 이리 뜨고 저리 뜨고 가네. 그 다음에 여기 풀무치도 있다. 야 보여줘봐. 야 풀무치 줄게. 얘는 풀무치인데요. 풀무치도 메뚜기 종류. 메뚜기 종류인데 좀 큰 메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무치는 특징이 여기 다리가 좀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이거 왜 놓쳤다. 예. 다리가 보라 되어 있고 다리에 좀 가시가 엄청 많습니다. 얘는 다리가 잘려가지고 갈 생각은 안 하네요. 손에 딱 잘라. 옷에 잘라붙이고. 네. 오, 깜짝이야. 메뚜기 한 마리. 잡아라. 잡아. 깜짝이야. 아니, 여기 또 삼서구 메뚜기. 아, 그래? 여기? 지금 사막에는 좀 느려서 그런지 다 있네. 어, 싸운다. 사마귀, 여기 방아깨비, 그리고 풀무치, 방아깨비, 풀무치, 메뚜기. 제가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제가 처음 아는 것도 있고 처음 아는 종류는 섬서구 메뚜기, 풀무치, 깨 뭘까? 방앗개비도 봤잖아. 방앗개비도 봤고 사마귀도 봤고 그다음에 때까치 메뚜기도 봤고 때까치도 봤고 이렇게 많이 봤는데 제가 오늘 처음 아는 거는 때까치 그다음에 풀무치 네, 풀무치 그다음에 섬서구 메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야생의 풀을 보러 갈게요. 또 다 좀 풀이다. 여기 파란 지다. 풀수로 먹고 살게. 이렇게 생겼지?